이진 배우님 사실 이 캐스팅 제안을 받고 바로 배우 배우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맞아요. 네. 무엇을 묻고 싶었고 또 무엇을 확인받고 싶었었던 그런 통화였을까요? 제가 아예 대본을 읽기 전에 제안을 받자마자 배준하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었어요. 배준하 선배님은 이미 출연을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배준하 선배님이랑 단편 영화를 한번 네.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. 제가 너무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 출연하신다는 영화를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또 너무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다. 그래서 선배님께 그냥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선배님께서는 전에도 한번 두 분이 같이 촬영을 하셨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그냥 여쭤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냥 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다 보니까 안부 인사 겸 그렇게 연락을 드려보고 싶었어요. 연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. 네. 얻게 되셨던 거군요.